예,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기를 이렇게 친해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친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밀함이라 그러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다 좋다 좋다 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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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굿굿굿 그러다가 낫굿 한 게 하나 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거, 남자가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친밀해지고 하나 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근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은 친밀함이 멀어져 버리고 이렇게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되고, 잠깐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 질투, 뭐 화가 나고 미워하고 잠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 훈련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서 목적은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친밀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도 보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일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순간 제자 훈련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요. 뭐 특별히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 뭐 이런 것도 쓰신 분인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이 달라스 윌라드 책을 읽고 뭐 변화가 됐다 이런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영적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어디서 뒤집어졌냐 그러면 뭐 옛날 같으면 C.S. 루이스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다가 달라스 윌라드더라고요. 이분의 파워가 있는가 봐요. 우리는 뭐 번역돼서 읽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깊은 감명이 없는데 이 영어권에서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문에 파워가 더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 현실을 경험하는 거다. 저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살아있는 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들. 현실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래요. 경험. 그럼 반대는 뭐냐? 죽어 있다는 건 뭐냐? 현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다는 것은 경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친밀해진다는 건 뭐냐? 각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래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거. 이 반대 예를 든다 그러면 한 공간에 있다고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죠. 한 공간에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아빠도 휴대폰 보고 엄마도 휴대폰 보고 아들 딸도 휴대폰 각자 보고 있으면 같이 앉아 있지만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그런 것 같죠. 공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제가 있는 집과 옆집 사람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벽 하나 사이에 있는데 사실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데 경험적으로는 경험을 나눈 게 없거든요. 반면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학교, 거기는 6개월에 한 번씩 가니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사실 경험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친밀해지는 것 같이 보이고, 결국 문제가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예요.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이 현실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공유하는 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경험을 공유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모연이 있는데 냉랭해지고, 모연이 있는데 적대적이고, 모연이 있는데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놈 꽁한 마음 가지고 저거. 그러니까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냉랭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오래될 때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화력을 갖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져 가지고 예수님 같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기도고 예배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친해지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의 핵심이고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다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경험을 공유해야 되죠. 그 예배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가정교육을 못 받고 학교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뭘 못하느냐 하면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죠?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이제 문제아 그러고 뭐 불량학생 뭐 우리 땐 그랬었는데 뭐 정학 맞고 뭐 이렇게 퇴학당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성장 시기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경험 공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끈덕지게 앉아 있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도 이렇게 앉아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도 그래요. 뭐 옛날 목회자들이 경험한 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껄럭껄럭한 사람들도 제가 목회자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중에 못 있어요. 밖에 나가서 몇 바퀴 돌려 그 외로운 늑대 같이 한 바퀴 돌다 와야 돼요. 그리고 꼭 그 금요철야 같은 데 기도해야 할 때 보면은 뭐 딴 데 가서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노닥거리고 있고. 근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믿음 없음이겠지만 그게 경험을 공유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관계도 그렇죠. 자기 수틀리면은 그냥 화 버럭 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렇게 한 3년 4년을 지나면은 반드시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버려.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화력이 없어요. 밤낮 깨져가지고 맨날 외롭다 그러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뭔데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과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예배의 능력이 뭔데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을 누리게 만드는 것.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뭘 길러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낮춰주십시오. 그 참 제가 오늘도 그 교육자들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를 쭉 보면요. 이게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이 있잖아요. 그저 뭐 이렇게 군대에 끌고 와가지고 했던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 근데 정권을 잡는 데까지는 정말 나쁜 놈들이었어. 근데 그 은근히 보니까 이들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들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겸손함이 있어요. 우리는 돌대가리입니다. 뭐 경제를 합니까? 우리는 돌대가리입니까? 외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무식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능하다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정통성은 없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면에 너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부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야. 우리는 정정당당하다.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명문대 나오고요. 이렇게 별 문제도 없고 이렇게 탄탄하게 자란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그 신학교도 꼴찌로 막 들어오고 학벌도 없고 뭐 지방신학교 출신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게 낮은 수준의 사람이 신학교에 왔을까?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분들이 겸손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나놓고 보면은 다 역전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고요. 겸손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좀 겸손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친화력이 다 살아야 돼요? 이 교만이 큰 죄거든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교만하니까 사람 사이에서 이게 부딪힘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가능한 인생.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못해요. 그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무너지는 거라고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힘든 사람이 뭐냐면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 왜 그러냐 뭐 자기 성격적인 거다 잠깐만 이렇게 핑계대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또 교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상처가 있든지. 사람들은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친밀해지면 좋긴 좋은데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상처를 건들 수 있잖아요. 자기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가까워지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제는 겉으로 볼 때는 명문대 나오고 뭐 외모도 멋있고 다 그래요. 근데 가정적인 큰 핸디캡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하기 직전이 되면은 자기 집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안 얘기를 이렇게 자매 쪽한테 얘기를 하면 두 번이나 파혼이 됐어. 그러니까 집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도 결혼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맨날 만나기만 하면 뭐 중매해달라, 만나기만 하면 자매 소개시켜달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몇 번 해줬죠. 해줬는데 어느 순간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그게 또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차벌이 던지게 멀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잠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거에 회복은 이 친화력. 친화력이란 건 뭐냐면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깨져도 아파도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람이 부모주거든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 훈련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광야 훈련시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는 법, 이거를 훈련시키고요. 사람들과도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과도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친밀해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성숙해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함께 이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의 내용이 뭔가. 이 경험 공유의 대가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한번 성경을 놓고 쭉 보자고. 제자 훈련이 뭔가. 오늘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함께 걸으셨어요. 함께 걷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마가복음을 보면 1장 16절에 이제 베드로 부르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이제 몇명 제자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게 1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걷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뭐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순종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제대로 믿어야 제자 된다. 그렇게도 말 안 하고요. 나를 섬겨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예수님 제자 된다, 믿어야만 제자 된다, 섬겨야만 제자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되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따라,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제자 돼요. 언제까지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떠나가면 제자 아니죠. 예수님이 같이 걷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자.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부터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했던 일이 뭐예요? 누가 보면 24장 그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같이 동행했대요. 걸었대요. 같이 걸었대요. 같이 걷다 보니까 대화 나누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제 알게 난 다음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몰랐어도 뜨거움이 있고 거기서 영향 다 받은 거죠. 제자 훈련은 뭐예요?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같이 걷는 거.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하면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걷는 거. 우리 사람들과 같이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걷는 거. 근데 죽어도 같이 걷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혼자 혼자. 사실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방 안에 있던 사람도 기어나와요. 다 기어나와. 그래서 만나게 돼 있어요. 가서 외치게 돼 있고, 솔로몬 행각에 가서 복음 증거하게 돼 있고. 근데 내가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이렇게 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잠깐만 벽을 치고.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친밀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함께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예수님 제자 훈련한 게 단계 아니에요. 함께 따르라. 같이 걸었고요. 두 번째 같이 먹었어요. 마태 부를 때를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곱 가지 에고 에임이 I am 시리즈,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할 때 첫 번째였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떡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먹어야 된다는 게 뭐였어요? 믿어야 된다. 예수님 먹는 게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먹는 게 믿는 거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못 믿을 사람하고는 밥 못 먹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그 비타 500인가 누가 주고 갔어. 근데 그거 먹다가 한번 핑 돌 뻔했어. 누가 무슨 약을 탔었는가 봐. 한 15년쯤 됐었는데. 그다음부터 누가 이렇게 주면 바카스 이런 거 잘 안 먹어. 누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 뚜껑도 열려 있었다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먹었어. 그들 이렇게 뭐 주사기로도 넣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신뢰예요. 신뢰. 왕들이 옛날에 이렇게 독살의 위험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제일 믿을 만한 상궁이 기미상궁이라고 하잖아요.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하는 일이 뭐죠? 이게 먼저 드시잖아요. 뭐 은수저로. 기미상궁. 제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이 기미상궁이었는데 그럼 많이 먹을 거 같다. 철이 없었죠. 진짜. 기미상궁. 기미상궁 하다가 그 다음에 제조상궁이 되죠. 전체를 총괄하는. 그래서 이게 출세 길이에요. 기미상궁이 핵심이에요. 기미상궁, 믿을 만한 사람 좀 나이 들면 제조상궁 되고. 그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먹는다는 게 믿는다는 거라고. 같이 먹는다는 거는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지 못할 사람하고는 채에서 못 먹어요. 정말 힘들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지금도 그래요. 어떤 그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부탁을 해요.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자기가 이렇게 믿지 못할 사람하고 잠깐 밥 먹으라고 하면 그건 진짜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 됐다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공동체. 그죠? 같이 먹는 거예요. 성만찬도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이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으라. 피를 믿고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양식됨을 믿으라. 믿는 거예요. 계속. 죄사함을 믿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성만찬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성만찬이 뭐냐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죄사함을 믿는 거고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걸 채워 주시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얼마나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고 원했다고 강조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만찬,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걸 원하고 원하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제자훈련의 절정이에요. 우리 같이 먹는 거거든. 이 공동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먹었잖아요. 만나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같이 걷는 거, 같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같이 걷는 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선 그리고 예수님 같이 먹는 거 믿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만큼 믿음직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뭐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 배우게 되었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같이 사역하고 아까 읽었죠? 같이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권능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 뭐예요? 제자훈련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하고 그죠? 관찰을 해석 적용 뭐 이런 걸 하는 거로 이제 생각들 하는데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훈련은요.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뭐냐 하면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저는 제자훈련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만큼 많이 같이 걷는 데가 있어요. 그죠? 맨날 성교 가면서 맨날 같이 걸어 다니잖아. 그죠? 같이 다니고. 그래서 성교 가서 제자훈련 다 이루어지잖아요. 가서 얼마나 먹어요? 얼마나 먹고 먹이고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게 사역 자체가 이거잖아요.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것들이고 사역하잖아요. 제자훈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 그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콤 글래드웰이 있었죠. 아웃라이어라고. 거기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충 따져보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 제자훈련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뭐 설명했잖아요. 어떤 것들에 이렇게 웬만큼 대가가 되려고 그러면 만 시간 정도,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더라. 그래서 바이올린도 제대로 하려면 만 시간 정도는 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도 한 만 시간. 거기 뭐 의사도 나오대. 의사도 이렇게 수련 받으려고 그러면 기초적으로 만 시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게 이제 그 비틀즈죠. 비틀즈. 비틀즈가 그 자기들이 인기 얻을 정도의 팀을 짰을 때가 대충 만 시간 됐다. 뭐 그렇게 짜기도 하고. 지금 BTS, 방탄소년단도 그 과거를 보면은 훈련 받은 게 대충 그 정도쯤 돼. 만 시간 정도 되니까 지금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이렇게 만 시간 정도 해놔야 뭐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만 시간 정도, 만 시간 정도 계산하니까 한 7년 돼요. 우리 딱 지금 맞아요. 우리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온 사람들 만 시간 정도 같이 있었어.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시간으로 한번 따져봐요. 하루에 10시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10시간. 그럴 수 있죠. 매일 같이는 안 있었겠지. 집에도 잠깐 휴가 갔다 오지 않았을 거야. 340일 정도? 여러분이 동일하니까 365일로 합시다. 그냥 뭐 25일 빼나 뭐 그냥 340일 할게요. 근데 25일은 뭐 휴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 10시간씩 340일. 그럼 3400시간 아니에요. 곱하기 3. 그럼 대충 1200시간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이라는 시간이 이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1만 시간 법칙에 거의 맞아요.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말투가 내 말투가 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3년쯤 다니면 뭐가 되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뭐예요? 뭐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배우는 거죠. 사랑 배우는데 한 3년쯤 걸리는 거예요. 1만 시간쯤 걸리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다고 그러죠. 언어도 그 모국어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한 1만 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모국어가 나온다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아 이게 동행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제자 못 되는구나. 이건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제자는 못 돼요. 이건 제자하고 좀 교인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자고 교인은 예수님 따르는 자죠. 그렇지만 약간 좀 사람을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제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교인 그러면 교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만나서 무슨 얘기해요? 맨날 교회 얘기하나요? 교회에 예수님 얘기하면 되겠지만 또 하나 뭐예요? 제자들은 감사와 감격이 있고 교인들은 좀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을 가면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교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목사지도 모르고 막 교회 얘기를 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좀 좋은 식당 가면 나쁜 식당 가서 욕이나 하지. 아, 뭐 우리 목사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내가 볼 때 저거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절대 그 목사에게 교회 얘기 하지 말고 굳이 하나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 사명 얘기하고. 그 대화의 수준을 보면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제자 되셔야 됩니다. 제자. 제자 되려고 그러면 제자의 길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렇게 시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친해지고 또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친해지고 그래서 서로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 이 원칙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첫째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이겼죠. 외부적인 핍박이 이겼어요. 내부적인 부패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도 이겨냈어요. 근데 세 번째 도전이 와요. 이제는 갈등이에요. 성도끼리 갈등. 6장에 보니까 아니 성령을 체험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제사를 주님께 갖다 드렸던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글쎄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구제할 때 쌀 좀 덜 준다고 빵 좀 덜 준다고 이거 갖고 싸워요. 참 이게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아니 이 엄청난 교회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싸울 수 있어요. 왜 싸우죠?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부터 벌어지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병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지들 패거리만 모여가지고 몇 사람만 친한 거야. 근데 친한 게 자기 친한 사람은 잘 관리를 해줘. 이게 뭐 조폭이야? 잘 관리해주고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반대쪽은 이렇게 막 공격도 하고 경원시하고 이게 패거리지. 친할 수는 있어요. 그죠? 다 친할 수는 없죠. 친할 수는 있지만 이걸 배타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또 사람과의 친밀함의 문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풀어요. 근데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건 옳지 않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들 세우잖아요. 일꾼들 세울 때 아니 이번에도 뭐 이렇게 준비 현장들 이렇게 선교 준비 현장 하니까 다 번아웃이 된 사람들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뭐 선교 가기 전까지 뭐 전화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무슨 여행사 직원인 줄 알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 직업도 있고 힘든데 그리고 또 가기 직전까지 가니 안 가느니 확인도 안 해주고 또 맡겨놓으면 일도 안 하고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성황기후 얘기 같이 얘기하네.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성격 좋은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막 속이 다 타버렸더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면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제일 큰 게 복회자 아니겠어요? 복회자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편하게 지낼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이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3% 정도.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믿지 못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느껴요. 인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말이 안 돼, 말이. 설명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게 더 편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죠? 성격 좋으면 이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면 이겨요. 목회자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도 이길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평신도들은 아마 그래도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주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여기 신학자들, 신학생들 가운데 한 번쯤은 책을 다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제임스 패커라고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Know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이런 책이 있어요. 명작의 명작. 이 제임스 패커라고 캐나다에서 태어난 영국인이에요. 국적은 영국인데 또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라서 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책을 한 300권 정도 썼어요. 제임스 패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건한 신학자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89세에 이게 당뇨로 인해서 이게 실명이 됐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신학자가 눈이 안 보여. 89세쯤 되면 안 보여도 되겠다 그랬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돼봐요. 89세라도 눈이 안 보이면 힘들어지지.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아, 89세쯤 됐으면 됐지 뭐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때도 힘들지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 출판사에 있는 분이 아니 뭐 출판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서적에 관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 제임스 패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300권 넘는 저작들을 진짜 피와 눈물로 쓴 책이고 많은 사람 영향 미쳤는데 하나님한테 진짜 크게 쓰임 받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실명이 되니까 섭섭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God knows what he's doing.
하나님은 뭘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적절한 일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고. 그죠? 하나님, God knows.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네요. What is doing? 뭘 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딴 거보다도 제임스 패커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니, 실명령도 오면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온 거지만, 이 정도면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요동도 안 해요, 요동도 안 해요. God knows what he's doing.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하나님이 뭘 문제가 되냐고. 그리고 질문한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아, 그러시냐고. 그 자기가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아, 이분, 이건 환경에 흔들릴 뿐이 아니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어떤 것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 말미에 마지막 하실 말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Glorify Christ every way.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Glorify Christ every way. 지금 감동적이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살아야죠.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비슷한 사람. 저는 이게 그래서 제임스 패커 내가 되게 좋아해요. 아, 이 뭘 배웠냐 하면 딱 하나 이거예요. 세상 만사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 있으면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겠구나.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가 넬슨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 아시죠? 그 아파르헤이트 그 정책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흑인들 핍박하고 뭐 종신형 뭐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27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피해 복수가 벌어지고 그랬으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기 나라가 됐겠습니까? 몇 조각 나고 그냥 뭐 아마 그전 거기서 내전이 일어났으면은 적어도 몇백만 명 죽었을걸요. 그죠? 백인들 다 죽여버리면 경제는 다 무너졌을 거고, 뭐, 하여튼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도 그 경제 굉장히 탄탄해요. 그 아프리카 경제 중에 최고예요. 넬슨 만델라의 공로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궁금했다고. 넬슨 만델라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27년이에요, 무려 27년. 채석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돌 깨는 거. 발을 깨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백인 정권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의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뭐예요? 그죠? 나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다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뺏기지 않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못 뺏어갔고, 내 생각을 못 뺏어갔고, 내 신앙을 못 뺏어갔어요. 예수님의 신앙. 내 신앙을. 여러분 다 뺏어가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신앙을 어떻게 뺏어가요? 그죠?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감옥에서 결심을 했대요. 니네들이 뭔 짓을 해도 내 신앙은 안 뺏겨. 니네들이 뭔 짓을 해도 내 생각은 안 뺏겨. 내 마음은 안 빼앗겨. 그래서 끝까지 그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고귀하고 생각이 고귀하고 신앙이 병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풀려나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여전히 증오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 내가 왜 미워하냐고. 이게 다 하나님의 하신인데. 제임스 패커식을 표현하면 God knows what he's doing.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신다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죠? 그게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하고 증오를 떨쳐버리고.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는 거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세움받고 그때 그 핍박했던 백인 정권 그 얼마 부끄러워요. 속도 말 얼마 쪽팔려. 그죠? 지금 이름도 잘 없어요. 이름도.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이게 진정한 승리겠죠. 여기서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 있고 그죠? 이게 든든하게 되니까 환경에 뭐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뭐 아무리 고난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니까 안 썩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고 뭐 인기가 주어지고 그러면
난리쳐요, 난리. 매일 보복한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게. 제자 훈련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훈련한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나랑 친밀해져야 된다. 그러면 세상 뭐가 오든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선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요 한 포인트만 보세요.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 굳이 이런 거 잘하자고 그 3절에 보니까 뭐 성령과 지혜가 뭐 충만한 사람 뭐 일곱을 택하라. 근데 이름이 나와요. 그 5절에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게 전부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리스 이름이에요.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 뭐라 해요? 파격적이고요. 요거 그냥 거국내각이에요. 지금 주도권을 히브리파가 쥐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 아니야. 그죠? 히브리파. 그러니까 여기가 쥐고 있는데 이게 구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집사 7명을 다 세워가지고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주도권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약간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무나 받은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파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원망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아. 아이고 우리 죄야.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편이야 그러고 니네 히브리파 해먹었으니까 이제 헬라파 해먹을 거야. 이렇게 안 되죠? 자기 패거리 문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를 생각하잖아요. 영적이 되겠죠. 나를 위해서 빵을 구하면 육적이지만 상대를 위해서 빵을 구하는 게 영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파 집사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헬라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파를 생각했겠죠. 똑같이 히브리파 리더십들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자기 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헬라파 7명을 그냥 100% 다 세워줬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공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영적이죠. 자기들의 문제를 반대로 풀어주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것 챙기면 육적이에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해질 수밖에 없죠. 친화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피 흘리고 희생하는데.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6장 7절을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교인의 수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대요. 와,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파워풀한 생명력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눈치 보고 있던 제사장의 무리. 당시에 예루살렘에 1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대요. 제사장들까지도 믿고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더라.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화력을 가지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믿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우리 교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제자예요. 그러면 그 원리 가지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 영적이 되라고요.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문제가 생기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상대를 세워주고 그럼 상대는 또 우리를 세워주고 그럼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엄청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하면요 육적이 되고 교회를 육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합시다. 꿈아오 찐따 예수.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겠죠.